아원스. 글자를 쓸게요. 텍스트 아원스. 글자를 써주시고, 한40 정도 크기로 볼게요. 가운데 노트. 펜툴 선택하시고 곡선 그릴게요. 클릭하고요. 우측에서 클릭하고 땡기면 이렇게 되죠. 하나의 패스로 선을 쫙 만들어 보시고요. 아래쪽 열어서 마스크 열어볼게요. 마스크 패스 0초에서 스탑워치 주시고요. 이 시간을 3초 갈게요. 3빵빵. 3초에서 좌측에 애드 키프레임 눌러주시고. 0초와 3초는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시간은 1초 15. 1초 15에서 셀렉션 툴로 이 오른쪽 패스에 앵커를 위로 올려가지고 위쪽으로 휘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패스가 이렇게 휘어지는 모션이 나오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여기 한 방이면 끝나죠? 텍스트에 패스 옵션 열어서 마스크 완 선택하시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줄넘기 하는 글자가 되겠어요. 패스가 움직이면은 글자도 같이 가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움직임을 통해서 글자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은 에펙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죠. 자, 이거를 복사하면 되겠어요. 아래쪽 거 여러 번 반복하려면은 오른쪽 두 개의 키프레임 선택해서 Ctrl-C 카피하고 4초 15로 가서 Ctrl V, 또 7초 15 가서 Ctrl V 하면은 계속 반복돼서 가겠죠. 이렇게 줄렁줄렁. 근데 지금은 속도가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탄력적인 느낌이 좀 없어요. 이거를 멋지게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자, 잘 보세요. 메뉴 놓치면 안 돼요. 마스크 패스 클릭해서 노랗게 다 선택하고, 키프레임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이지이즈 있어요. 이지이즈 해주면은, 자, 이제 곡선으로 속도가 변하면서 속도가 좌우에서, 아래 위에서 느리고, 가운데서는 빨라져서, 이게 가속 감속 효과가 돼요, 패스가. 그런 느낌이 되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속도를 좀 빨리 하려면, 요거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네, 한 6초로 줄여볼게요. 키프레임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간격 좁아지죠. Alt 드래그로 좁히면은 동작이 좀 빨리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력적인 움직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